미술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아, 네. 와. 집에서 이제 집에서 한 거. 네, 네, 네. 우와. 뭐예요? 유화. 네, 유화를 하고 있어요. 모양이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저거는 이제 민화, 동양화. 이런 그림은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 시간이. 이거는 제가 사실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민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두 달 정도 조금 안 되게 걸려요. 야, 그림 그리시다 쓰는 다른 이름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 지어 주실래요? 네? 지어 주실래요? 네? 오, 아, 지어서 제가, 내년 1월 1일이야. 아, 그때 지어 주시려고. 네. 약간 로맨틱하다. 약간 조세호 씨가 좀 약간 지금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지 집에 가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얘 또 일기 써. 네, 아니 왜냐면 약간 그럴 수밖에 그냥 없어요. 저도 그냥 오늘 그냥 유쾌하게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네.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확 진짜 부담이 약간 내년 1월 5일에 아, 하현수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조세호 씨 이제 그분이 많이 하신다고. 네. 네. 전혀 관심이 없군요. 전혀. 예. 네. 반대로 최수미 씨는 최수미 씨는 세호 씨가 1월 5일에 만나자 내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 무슨 이유가 없이 갑자기요? 그러니까 좋아서. 로맨틱하게. 뭐 조금 아, 사심으로. 네.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아, 친분을 네. 위해서. 지금은 조금 어색하니까 한 내년. 내년쯤에 한번. 꼭 이럴 때 신나해요, 조윤희 씨. 궁금해서요. 단둘이. 중국 주어처럼. 네. 안마기 사주신대요. 안마기 사주신대요. 예. 잠깐 나가. 잠깐 나가. 잠깐 나가기는? 그건 뭐 괜찮잖아요. 네. 잠깐 나가는 거 뭐. 아, 그럼요. 예, 잠깐 예. 나오시면 저도 이제 그 드리고. 그러죠. 잠깐. 안녕. 안녕. 예, 오케이. 아니, 유호정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신데, 네. 저 응원복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네. 진짜 잘 어울리시더라고, 응원복이 또. 아니,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저거 한 그저 드라마에서 나왔던 드라마에서 제가 저 의상을 입고 남편 앞에서 이렇게 애교를 떠는 씬이었어요. 그게 대학생인데요? 네. 아, 이 사진은 직접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올린 거 아니죠. 설마 직접 매니저가 찍어가지고 복도에서 대기실 복도에서 찍어가지고 매니저 시키셨구나. 근데 진짜 저 옷이 진짜 잘 어울리신다. 저 궁금한 게 이재룡 선배님이 저 사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 주변에서 문자 엄청 받았대요. 아, 그러니까요. 부럽다, 너 좋겠다 이렇게. 요정 씨는 그 아르바이트로 광고 촬영을 했다가 정식 데뷔를 한 케이스. 저도 길거리 캐스팅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그랬는데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 30만 원. 네. 그때 돈으로? 네, 학생인데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아, 등록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좋은 기회다. 그러고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그 뒤로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일하다가 드라마까지 하게 됐다. 대박이다. 그 첫 광고가 어떤 광고였어요? 첫 광고는 제과였어요. 그 광고 엄청 유명해집니다. 어? 저분이요? 너무 웃긴다. 이 초콜릿. 저 기억나. 이거 알죠? 버킷처럼. 버킷처럼. 와, 추억이다. 저거. 툭 떨어뜨리는 거. 고혹적이시다. 진짜. 나 기억나, 저거. 저거 완전 기억나죠? 저거 완전 유명한 광고잖아요. 진짜, 저 초콜릿. 저거는 완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근데 초콜릿 광고가 저런 느낌이 아니라 왜 청순한 이미지 모델을 써서 그. 네. 근데 맞아. 저 광고가 그래서 조금 더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리가 대역이었다니. 그래요? 아니, 저 이렇게 초콜릿 딱 하는 이 다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랐었어요. 훨씬 말랐었어요. 너무 마르니까 감독님이 그냥 다리 대역을 쓰자 해가지고 다리 모델을 써서 저 커튼을 찍었고 그 뒤로는 저한테 굉장히 무슨 섹시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광고 같은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역 모델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 아니 그래서 오디션을 가면 실제로 보면 이러고 그리고 떨어지고 진짜 네 어쨌든 저 광고는 정말 그 굉장히 좀 기억에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박성훈 씨는 연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알바를 그래요? 진짜요? 네. 그때는 이제 총각 때였고 그때가 2002년도인가 이제 그랬는데
1년 수입이 50만 원입니다. 1년이요? 연봉이.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해서 버는 게.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 그때 대여점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하고 막일도 하고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그때 2002년도에 이제 KBS 햇빛 사냥이라는 드라마를 조연으로 처음 드라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온 사람들이 하고서 조금씩 알아보는. 아, 여기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여자 아줌마 사장님이신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배우 아니시냐고 해서 되게 막 했는데 이제 생활고가 와서 그 집 주변에 편의점 70일에서 70일에서 이제 그 초록색 옷을 입고서 이제 낮에는 뭐 오디션 보고 해야 되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딱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퇴근하시다가 이제 거길 들른 거야. 근데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성웅 씨가 왜 여기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세요. 다음 작품이 편의점 알바생. 체험하려고. 체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우야! 막 이러고. 이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또 좋았던 게 그쪽에 이제 강도가 들었어가지고 다른 편의점들은 다 털린 거야. 근데 우리만 안 털린 거야. 강도가 들어가서. 그러다가 강도지. 야, 강도도 아는 거지.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이런. 안 왔었냐고. 딴 데를 지금 다 털렸는데. 유력이 안 털렸네. 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엉무 씨, 갑자기 박수는 왜? 워낙 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자꾸. 야, 형이 너 유식인 줄 안다고. 제가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가 도대체 박성웅 씨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아니요, 그 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란 말 되게 어색한데. 자발적으로. 전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제 본인을 스스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그만해. 게 아니야. 자, 그 유원근 씨 비주얼이 또 화제가 되는 게 그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네, 네. 온유 씨랑 너무 닮았어요. 아, 너무 닮았어요. 진짜 웃을 때 진짜 완전 똑같네. 그냥 친형제 아니야? 아, 진짜 똑같아요. 이재룡 선생님이랑 같이 한 일말의 순정이라는 시트콤에서 특별 출연해 주신 건데 대박이다. 그때 정말 거울 보는 것처럼 너무 진짜 너무 닮은 진짜 닮았어. 강다니엘 씨 닮은 약간 네. 저도 그 기사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이런 정말 유명하고 대 가수님과 그리고 해주시니 그저 언급이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속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눈매가 좀 닮았어요. 먹미가 있네. 진짜 많이 닮은 건 온유 씨하고 진짜 많이 닮은 거. 완전 좋았고. 다니엘 씨하고도 진짜 많이 닮았네. 그러니까 우리 원근 씨는 오늘 외모나 이런 느낌들이 그냥 아이돌을 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사실 아이돌 해도 뭐 소색 없죠. 훌륭하죠. 저희가 방탄소년단에 이제 진 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실하게 또 친분이 있나요? 같은 과 둘 다 잘생겼다. 동기예요. 동기예요? 네, 건국대학교 영화과 동기인데 진짜? 사실 저 사진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10대 초반에 1, 2학년 때 찍은 거였는데 진짜 사람이야. 이제 같이 이제 연습할 때 막 그 딱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계속 친분은 유지가?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연락을 막 주고받진 않지만 이제 워낙 바쁘니까.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근데 워낙 그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넌 다 존경하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제일 존경해요. 갑자기 제일 존경하는데? 유원근 씨 아니요? 아니요? 근데 되게 추억들이 많은 게 저희가 되게 좀 외소한 체질인데 되게 많이 먹어요. 저도 그렇고 석진이도 그래서 그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좀 여유 있게 먹긴 했지만 고기 12인분이랑 두 명이요? 네, 공깃밥 7개, 냉면 7개? 2개 이렇게 먹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그걸 반으로 이제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인당 6인분의 고기 3개 반, 밥 3개. 와.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저희도 먹으면서 이제 조금만 먹고 하자 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계속 먹게 되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얘기 좀 하면은 좀 배고파지니까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만 더 먹고 냉면 먹었어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저렇게 먹으면 배가 나오긴 해요? 두 분도? 배 나오죠. 나와요. 먹으면 나오죠. 우리 되게 소식하거든요. 술 맨날 드신다면서. 술을 좀 저는 좋아하는데
음식을 약간 깨작깨작 거리면서 입이 짧아요. 네, 아, 진짜요? 막 이렇게 막 상상하시는 것처럼 못 먹어요. 잘. 그래서 중국 사람들 실망했던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마구마구 먹지 않아요. 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막 깨작거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 그 이렇게 해서 그대 이름은 장미 팀과 함께 봤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유호정 씨도 또 앞으로 좀 계획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요. 새해에는 영화가 많이 사랑받는 걸로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300만 넘으면 연탄 이렇게 봉사 가자고 막 확인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었으면. 네, 아까 가야죠. 그 사진 나오면 어떻게 네. 연탄 봉사를 하죠? 연탄 봉사 괜찮으셨어요? 네, 계속 관리 좀 잘. 연탄 나르기 두 번 다시 좀 해주세요. 네. 두 장씩 나르고 다시. 계속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5일에 우리 하윤수 씨하고 또 조세호 씨가 네. 꼭 약속 잊지 마시고 그 만남 네. 네. 저에게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